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오늘은 여름 들나물 가시상추를 보여드릴 거예요. 가시상추가 이제 7월달이 되면 꽃대가 올라서 꽃이 펴요. 그래서 씨앗이 이제 날릴 건데, 왕고들빼기랑 비슷하긴 하지만 가시상추가 개화 시기가 좀 빨라요. 그래서 오늘 가시상추를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빨리 뜯어서 활용하시라고요. 김치도 담가 놓으시고, 장아찌도 담가 놓으시고, 지난번 제가 장아찌 담갔잖아요. 아직 맛보기를 못했죠. 오늘 가시상추 활용해서 제가 고추 송송 썰어놓고 장떡 좀 부치고요. 저번에 담가놓은 가시상추 장아찌 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와, 엉아들, 지금 여기는 저희가 다니는 길목이에요. 근데 아니, 얼마 전에 가시상추가 하나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뽑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먹으려고요, 키워서. 그랬는데 이렇게 커졌지 뭐예요? 보이세요, 형아들? 요거를 저번에 친구가 와서 제가 키우고 있는 건지 모르고 밟은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거 가시상추, 지금 요거는 늦게 발화가 돼서 나와가지고 좀 키가 작잖아요. 근데 요즘 들판에 가시상추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 저희 밭에 가시상추 개체가 꽤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는 그늘이에요. 그늘이라서 아주 연하죠? 요런 거. 위에 연한 부분만 뜯어다가 드시면 돼요. 장아찌도 담그시고, 김치도 담그시고. 그리고 또 있어요. 저희 밭에 가시상추가. 이밭 거의 끝부분에 있는데 제가 가시상추 뽑아버리지 않죠. 여기 보세요. 여기 가시상추는 이렇게 크죠? 굉장히 커요. 지금 저의 허리춤까지 자랐는데, 와, 크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좀 잘랐잖아요. 이거 보세요. 겨순 엄청나죠? 오히려 이렇게 위에 안 잘라준 가시상추보다 여기 잘라준 요 가시상추가 훨씬 더 풍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겨순이? 자, 위에를 잘라줘야 겨순이 발달을 해요. 이것처럼. 저희 밭에 가시상추 또 있어요, 형아들. 와, 사대풀 좀 봐, 세상에. 와, 이거 또 뜯어다 겉절이 먹어도 되겠다. 와, 세상에, 참외다. 와, 참외 달렸어. 커졌어요. 오, 대박. 많이 달렸어. 와, 세상에, 토마토 좀 오세요. 끝내주죠. 아, 머지않아 있겠는데요. 자, 세상에, 오이가. 오이가 뭐야, 이거. 벌써 또 이렇게 자랐네요. 자, 여기는 지금 펜스 밖이에요. 펜스 밖인데 풀 베면서 이거는 안 뺐어요. 지금 요게 펜스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위에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형아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시상추를 뜯어주시라는 거예요. 이거 저꽃 펴서 요 주변에 날리게 지금 그냥 키우고 있어요. 이제 여기. 아, 이거 먹어야죠. 키우기만 하면 뭐예요. 이거 좋을 때 먹어야죠. 이렇게 뜯어다가 오늘 장떡을 좀 부칠 건데, 요 쌉싸란 나물이 장떡을 부치면 또 맛있거든요. 요거면 됐죠? 이다가 고추가 또 들어가야죠. 고추. 와, 정말. 와, 새들이요. 고추를 왜 먹는지 몰라. 정말. 으. 고추 3개만 넣죠. 텃밭에 작년에 씨가 날려서 이렇게 가시상추가 자라서 오늘 이걸 활용해서 장떡을 할 거고요. 제가 지난번 장아찌 담근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동안 담아놓고 열어보지도 못했죠. 이렇게 됐어요, 형아들. 너무 깨끗하네요.
그때 간 맞춰서 설탕 좀 넣고 끓여갖고 뜨거운 걸 부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고. 자, 오늘 이거를 찜을 해볼 거예요. 깻잎 찌듯이 가상추 장아찌를 찌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식구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제이가 좋아해요. 쪄가지고 먹고 집에도 가져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길게 쪄볼게요, 오늘은. 어디,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 가상추가 조금 간간해요. 여기다 물을 좀 부어줄 거예요. 가상추가 있는 동안 물이 좀 필요하죠? 물좀 부어주고요. 들어가는 양념은 거의 없어요. 이거 들기름이거든요, 들기름. 장아찌 담글 때 설탕은 좀 넣었지만 조금 더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쓰시는 조미료 있으면 조금 넣어주세요. 이제 다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콕 쪄주시면 돼요. 가시상추 장아찌가 졸여지는 동안 가시상추 장떡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도 넣고 밀가루 조금만 넣을게요. 고추장, 고춧가루, 물 넣고 반죽해 볼게요. 가시상추 장아찌 찜하고요. 가시상추 장떡이 완성됐어요, 형아들. 아, 맛있겠네요. 지난번 가시상추 장아찌 담가놨던 건데 제가 일이 좀 있었잖아요. 못 먹어봤어요. 오늘 제가 조림을 했는데 먹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길게 했거든요. 이렇게 밥 위에 척 올려서 드시면 돼요. 와, 대박이야, 대박.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집에 가져갈 거 이렇게 싸놨거든요? 아, 우리 제이가 너무 좋아하겠어요. 와, 진짜 맛있네요. 아,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 대박이야, 대박. 너무 맛있다. 아시죠? 환삼동굴 가루 낸 거. 와, 갈상추가 지금 뭐 발화가 좀 더디 돼가지고 이제 좀 어린 개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들판은 이제 꽃이 피기 직전이에요. 이제 7월달 되면 가시상추는 꽃이 피고 이제 또 씨앗이 날리죠. 그리고 가을에 또 가시상추가 나와요. 그 씨들이 발화가 돼서. 그래서 가을부터 겨울까지 맛있는 연한 가시상추를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 그 연한 그 줄기 부분 뜯어다가 지금은 이렇게 가시상추 장아찌를 담가 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죠? 너무 맛있다. 엄마들, 혹시라도 가시상추 장아찌 담그는 영상 못 보셨으면 검색창에 자연인 음경 가시상추 장아찌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딱 뜨거든요. 자, 이제 가시상추
장떡을 먹어볼게요. 이것 좀 보세요. 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고추를 송송 썰어서 많이 넣고 했어요. 이 쌉쌀한 나물들이 장떡을 하면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고추장 양념이 참 잘 어울려요. 요 간상추를 이렇게 또 밥에 올려 먹는 요게 또 괜찮죠, 맛이. 밥 위에 장떡 올리고 가시상추 장아찌 찜 올리고 아, 너무 맛있어. 가시상추 장아찌 찜에 들기름을 넣었잖아요. 아주 고소해요. 엄마들, 지금 들판에 나가시면 가시상추가 개체가 어릴 때보다 지금 이렇게 키가 컸을 때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햇빛이 강한 곳은 사실 좀 질기죠. 근데 이렇게 풀 속이나 그늘진 곳은 연하거든요. 그런 거 혹시 발견하시면 장아찌 좀 담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지금 너무 맛있어요. 누구 불러다 빨리 먹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거든요.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애들 주려고요. 그리고 가시상추는 어릴 때부터 활용도가 엄청 좋아요. 그 뭐 겉절이 내먹고요, 쌈으로 활용하고요, 녹즙도 짜드시고 장아찌도 담그시고 활용도 되게 많거든요. 가시상추 한번 주변에 찾아보셔요, 영화들. 없는 지역도 있죠. 근데 가시상추 씨앗은 못 받아들여요. 그거 생태 교란종이랑 퍼뜨리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안성 지나실 일 있으면 그때 받아가시면 되죠. 가시상추 많이 활용하시길 바래요, 영화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